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AI를 통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개척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농업도 한 분야인데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농업,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정보를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이번 제2회 세계 농업 AI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셨고 현재 동아대 생명자원 사원학과 교수로 계신 서형건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농업 AI라고는 이 말이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농업과 인공지능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변화들을 농업의 현장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그냥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뭐 농업용 인공지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되어 나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AI 하면은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 엄청난 규모의 어떤 그 사이즈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과연 저걸 적용할 만, 왜냐면 농협은 우리가 좀 저부가가치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어떤 이 농업 AI가 어떤 부가가치 면이나 아니면 성장성 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최근, 한 5년 혹은 10년 사이 변화들이 과거의 농업의 뭐 100년, 200년 사이의 변화들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변화들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실제 농업의 혹은 농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아주 육체 노동이 강하게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농부 혹은 자유로운 농사꾼의 시대가 지금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사례들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업하면 되게 힘든 일. 그렇죠? 그리고 큰 돈이 안 되는 일,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AI 농업, 농업 AI, AI를 활용한 방식으로 했을 때는 되게 편하게, 그리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의료 산업이나 국방 산업 같이 그렇게 아주 초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기존의 농업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어떤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농업 AI라는 이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실제 사례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최근 많은 IT 기업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금방 뉴스 기사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이 Farm Business Network이라고 하는 미국의 농업 에그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굉장히 큰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요즘 약간 휘청거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소프트뱅크도 이 에그테크 플랜티라고 하는 기업에 2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자사 클라우드 내에 팜비츠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농업용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였습니다. 보면은 구글이나 소프트뱅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농업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농업 쪽으로 어떤 영역들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든지 하는 형태의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투자 금액 또한 매년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혁신 이런 에그테크 스타트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들인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농업의 다양한 모습들에, 농업이 생산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후방 산업의 모든 영역에다가 적용이 되는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업의 경쟁력이다 하면 저는 뭐 시골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어릴 때 야, 니네 집에 트랙터 몇 마력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었던데 시골에 살아가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가 농업의 어떤 경쟁력의 기준이었다라고 하였다면 이제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런 어떤 미래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혹은 어떤 빅데이터에 의해서 좋은 가치를 분석해내느냐가 농업의 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이미 저런 흐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는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맥킨지사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인공지능의 잠재적 가치가 높은 산업들 리스트를 이제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농업이 한 10번째 정도로 인공지능이 농업에도 굉장히 잠재 가치가 높게 활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보고서도 있습니다. 농업의 사례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우선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농업 로봇에 지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들은 잡초 제거하는 로봇들인데요. 실제 아랫부분에 있는 이 에코 로보틱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위스 농가들이 일부 적용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밭을 다니면서 잡초를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로봇인데 잡초만 발견하고 잡초 위에만 아주 소량의 그런 어떤 제초제를 농약을 뿌려줌으로써 그런 환경 파괴를 또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또 장점도 있습니다. 희한하네요. 아, 저 아래 그림인가요? 네네. 그래서 이 잡초와 작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뭐 딥러닝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잡초가 발견이 되면 마이크로 스프레이어라고 해서 농약을 한 방울 두 방울로 이렇게 뿌려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유기농 농가들 아예 농약을 쓸 수 없는 농가들을 위해서 레이저로 이렇게 잡초를 태워 죽이는 이런 어떤 레이저 잡초 제거의 경우는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머지않은 미래에 농업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잡초 제거 실제 농 시골에서 잡초를 뽑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힘든 작업들도 상당수 이제 로봇에 의해서 이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요 내용들은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들은 스마트 팜 혹은 온실 같은 데서 이제 가장 많이 노동력이 투입되는 분야가 수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 수학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장의 환경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 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의 제일 상단 부분의 이 그림은 로봇이 가상의 농장에 들어가서 가상의 파프리카와 잎들을 보고 학습을 하는 과정들을 그림으로 가져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실제 참여했었던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요.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농장 환경과 거의 흡사한 그런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로봇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로봇을 거기에 넣어서 자 여기서 너 마음대로 학습을 해라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고기 안에서 가상으로 씨 뿌리고 물 주고 뭐 이러한 현상 그리고 자라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 태스크의 경우에는 로봇이 수학 작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이 파프리카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토마토인지 어느 것이 잎인지 어느 것이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건물 구조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간하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작업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학습을 위해서 이런 어떤 가상의 환경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로봇이 스스로 그 학습 그 가상의 환경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학습을 거치면서
아, 여기는 지금 파프리카니까 내가 따야 될 친구구나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인식하게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네. 농장 내부에서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재미난 뭐 사례의 경우에는 그 장미 선별 및 포장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왼쪽 편에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양재동 꽃시장에서 꽃 한 다발을 1200원인가 주고 사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뭐 크기나 균일도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농산물의 특징들이 균일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농사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여러 카메라에 의해서 딥러닝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아주 동일한 규격의 어떤 동일한 형태를 지니는 꽃들만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사실 한 10% 가량 정도 더 비싸게 이제 판매가 됩니다. 오른편에 네. 보시는 이 꽃의 경우에는 꽃이 동시에 피고 동시에 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진 꽃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꺼내서 뭐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이 포장 선별 관련된 내용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팜 내부에 이런 뭐 온실이죠. 비닐하우스 내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나방이 되겠습니다. 나방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적게는 500개, 많게는 1000개의 알을 이렇게 놓는데요. 이 알들이 다 이제 애벌레가 되면 그 잎들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네. 나방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나방을 퇴치시켜주는 것이 이 농민 분들의 가장 큰 숙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형 드론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 회사, 네덜란드 스타트업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 왼쪽 편에 보시는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이 여기에 이제 아주 고성능 컴퓨터와 고성능 카메라가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온실 주변을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다가 어떤 나방이 관찰이 됐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기 충전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소형 드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네요. 네, 아주 작은 사이즈의 드론을 출동시켜서 이제 드론이 나방을 이렇게 그 프로펠러로 갈아주기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나방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방을 탐지하는 부분이 여기에 딥러닝이 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방이 굉장히 이렇게 랜덤한 예측할 수 없는 날라다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날라다니는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한 0.3초, 0.5초 정도의 다음 스텝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이 저거 아니에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죠? 네, 그런 개념도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1초 이상은 예측하기 힘들고요. 나방이 날아다니는 그 궤적을 추적을 해서 0.5초 후에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를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위치로 요 소형 드론을 출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이 프로펠러에 의해서 나방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리얼타임으로 지금 베이스테이션에서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흰색 봤습니다. 이제 나방이군요. 네, 나방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접근을 하면 여기 스테이션에 충전하고 있던 그 드론을 출동시켜서 실제 뭐 출동해서 죽이기까지 1초도 안 걸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저 기간에 어떤 인공지능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타이밍이 나방이 들어와서 네네. 예를 들어서 알깔 시간을 안 주는 거군요. 나방이 들어오자마자 발견해서 바로 죽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방이 들어오자마자 빨리 죽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알 까고 나면 끝난 거니까. 네네네. 와서 몇 시간 사이에 알을 놓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놓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중요한 거는 저런 친구들은 온실 내에 있으면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탐지를 해서 최대한 빨리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라서. 네, 이 영상은 이제 그 공식 패치 공식 영상으로 이제 받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네. 애벌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네, 애벌레가 일단 발병하면 일단 거기는 이제 초토화는 시간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나방이 네네. 여러 마리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많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거기 그 몇 대가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아, 근데 네. 이게 네.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자마자 네. 바로 앉아서 알을 까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 안에 네. 빠른 네. 시간에 다 잡으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친구, 이 드론 애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뭐 출동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야. 24시간 동작할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이 없이 스스로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뭐 나방이 다만 이제 나방이 그 카메라 영역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명 전혀 안 보이는 곳에 사각지대 네, 사각지대에서만 놀고 있으면 탐지를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넓은 영역을 보고 있다가 그 영역 내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죽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나방들이 뭐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응용해서도 우리 보통 뭐 참새들이나 뭐 오면 막 뭐 허수아비 세워놓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다 적용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쫓아내는 거. 네네. 죽이거나 네. 쫓아내는 거. 예, 좀 큰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드론이 가서 직접 죽이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뭐 외부로 이제 유인해서 쫓아낸다든지 그쵸, 그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나방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는 이제 그런 뭐 RNN이라고 하는 LSTM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최첨단 인공지능 기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네네. 또 보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아이오크롭스라고 하는 이제 설립된 지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인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팜에서 자라고 있는 토마토 혹은 파프리카 이렇게 자동화된 카트에 카트가 한번 쭉 농장을 돌고 나면 지금 이 농장에 오늘 수확해야 될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수확해야 될 익은 것들 예. 익은 토마토가 몇 개, 그리고 아직 덜 익은 토마토, 그 다음에 내일이나 혹은 모레쯤에 수확하면 좋을 것 같은 토마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판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직까지 판별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기계가 가서 수확하는 장면은 조금 이제 먼 미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는 오늘 출하량이 대충 얼마가 되겠구나, 내일 출하량은 얼마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따는 거, 나는 따는 게 편리하겠구나만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출하량, 그러니까 가격 네, 맞습니다. 네. 예상까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리 네, 네. 선주문을 받을 수가 있고 내일은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정확히 예측이 됩니다만 조금 지나고 나면 약간의 조금 더 장기간의 측면에서의 예측도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걸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언제 수확해서 언제 팔면 가장 어떤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이러한 것들이 네.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은 거죠? 이제 개발 완성 단계?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부는 농장에 이제 막 적용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패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의 농가들을 상대로 이미 비즈니스가 저런 상용화된 제품들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꽃을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포장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경우에도 유럽의 농가에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국내에도 가까운 미래에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농업이 점점 편리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네. 힘이 많이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네. 힘도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로봇 정도만 네. 생각을 했는데 로봇 이상인 거네요. 네, 그 큰 흐름이 이제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 적용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의 흐름은 이건 인공지능 중에서도 약간 다른 기술이긴 합니다만 어떤 재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인공지능
이 되겠습니다. 요 말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20, 30년 된 농사꾼의 어떤 노하우를 인공지능이 그대로 이제 모방한다. 혹은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그 방법으로 농사도 이제 가능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지금 이러한 어떤 로봇이나 AI가 적용된 그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네. 비용이 들잖아요. 네. 이게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화된 농가들을 위주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치 소형 농가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런 대형 농가들에서 적용이 우선 되고 어느 정도 볼륨이나 스케일이 커지고 나면 가격이나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에 많은 어떤 어드밴티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소형 농가들에게까지 또 다 어떤 파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업 AI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 없다. 네. 그 다음에 편하게 네. 농업을 네.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이제 경제성까지. 네. 근데 사실 지금 갈수록 인건비라든가 네.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예. 또 어떤 면으로는 빨리 와닿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그래도 좀 이게 우리 현실로 네. 일상으로 다가오는 데에는 한 몇 년 후 정도면은 이게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이고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몇 년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그렇게 정확한 어떤 연도를 찍기는 그렇죠.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지금 다가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어떤 변화의 속도가 저도 뭐 물론 뭐 한 4, 5년 박사 논문을 쓸 때만 해도 그 당시 최고 기술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미 4, 5년 후가 된 지금에는 아주 그 구닥다리 기술들이 초보 기초가 되고 예, 예, 지금 뭐 그냥 고등학생들도 하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돼버린 상황을 볼 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걸 봐서 아주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이런 어떤 실제 사례들이 우리 한국의 농가들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많이 이쪽 네. 부분에 농업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그러니까 농업 AI와 관련된 그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네네.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네. 기업들을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하나는 우리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나이 들어서 힘들게 뭐 고생하고 육체 노동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은.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조만간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네. 그냥 관리하는 농업으로 바뀔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이미 그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졌고요. 다만 이게 얼마나 소형 농가에까지 우리 현장에까지 얼마나 빨리 올지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